즐겁기만 하진 않아.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 위해 낮은 곳에 오셨네. 주님 오셨네. 하면 저의 분신을 잊어버릴 뻔했네요. 자,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누구냐면요. 짠! 네, 저는 큰별이에요. 제가 왜 큰별이냐면요. 여러분, 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장 포인트 뭘까요? 루돌프. 루돌프 아니에요. 큰별이요. 네, 감사합니다. 큰별이죠. 아, 근데 작은 별이라고 하신 분, 건빵, 별사탕 다 들렸어요. 너무 서운해. 조용히 나가주세요. 자,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, 그게 바로 저예요. 제가 왜 여기 왔냐면요.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전 너무 두려웠어요.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보잘것없는 이 몸을 그리 귀히 씻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행하시는 이 일을
저는 순종하기로 했답니다. 그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주의 종이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.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나는 예쁘지도 않고 주께 드릴 그 무엇도 내게 없지만 주님 나에게 계획한 계시네.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부족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네. 하늘이 축복하기 위해 수많은 별들과 함께 저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. 저는 큰 별이니까요. 네. 바로 그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은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죠. 전 너무 부끄러워서 빛을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금방 알아챘어요. 어쩌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더 빛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.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왕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. 그러나 그 왕은 바로 무시무시한 헤롯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. 가장 귀하다는 황금이야 황금. 이 황금은 아기 예수님을 온 하늘과 온 땅에 위대하신 왕으로 인정하는 선물인 것이지. 내가 드릴 첫 번째 선물은 내 왕이 되신 예수 하늘과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황금을 드리네. 황금을 드리네.
하늘로 전해 내려오기를. 이 암은 기부의 상징이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로 알려져 있지.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아주 아주 특별히 준비한 거라. 내가 드릴 두 번째 선물은 기도의 상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선물.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이야. 이 귀한 것을 말이지. 내가 드릴 세 번째 선물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 위하여 물약을 드리네. 물약을 드리네. 만약 당신이 아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?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께 선물을 드리세. 아기 예수 오신 이 날을 축하하세. 태어났다고. 왕이라니.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인가?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왕은 나뿐이야. 내가 바로 왕이야. 내 마음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메시아 되신
바로 나야. 얘들아, 그들 애매 태어난 아기들 모두 죽게 말아라.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 거야?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말 테다. 반드시!
마리아, 사랑하는 마리아, 어여쁜 자여,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난 알 순 없지. 이렇듯 의심과 실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
가장 귀한 선물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렇듯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감사히 받고 이 시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. 놀렐루야. 자, 여기 모인 우리 다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합시다. 인류의 구원 위에 이 땅에 오시었네.